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일단 심장 겉을 싸고 있는 게 심근이라고 해서 걔도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억제해주면서 얘네들을 뛰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근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게 되고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이런 큰 장기들의 역할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경세포를 생성하거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혈관을 구성한다거나 혈관이 이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도 근육이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다 관계되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나 면역세포에서도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뇌하고 면역세포하고는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하체 근력이 약할수록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런 연구만 봐도 근육이 실제로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일단은 근육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빨라지니까 근육을 늘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장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 25세에서 30세 정도가 내 몸에서 근육량도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최고 근육량의 절반 정도까지도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나 몇 년 안 남았는데.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분들은 50대쯤이 되면 폐경. 맞아야 되는, 그렇죠. 완경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네. 이제 사실은 완경을 겪은 여성분들은 근육 감소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 뭐예요? 쉽도록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요 수수깡이 우리 몸 뼈고요. 네.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붉은 찰흙이 근육인 거예요. 30대의 근육은 이렇게 통통하니 아주 보이네요. 힘이 좋아 보이죠. 네. 그런데 70대가 되면 어머나. 눈으로 봐도 나이가 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근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딱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히 보이는 부피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저하된 상태다라고 보셔요. 너무 슬퍼져요, 선생님. 아니, 근감소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 이 정도로 근육이 많으면요. 밖에서 외력이 이렇게 가해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괜찮아요. 받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얘네들이 스펀지처럼 잘 잡아주는 거죠. 네. 그런데 쿠션이 너무 적은 근감소증이 진행된 곳이에요. 조금만 쳐도 감소증이 진행된 곳이에요. 조금만 쳐도 부러지게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속에도 부러졌어요. 감싸고 있는 곳조차도 다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 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세상에. 제가 근 감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근 감소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아닐까? 라고 그렇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최근은 정말 각국에서 근 감소증을 아예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질병명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근 감소증을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그거인 즉슨 질병으로 아예 등록이 돼서 여기에 관여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네요.